나라가 보이죠? 그 나라가 아르메니아인데 영토가 굉장히 적습니다. 우리나라의 한 3분의 1. 고문을 정 못 견디시는 분들은 살짝 일어나서 나가셔도 무방합니다. 그럼 제가 엄청난 노력들을 하고 있더라고요. 이런 게 우리 한반도에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 뭐예요? 그리고 테페라는 말은 언덕이라는 뜻인데 제가 가보니까 언덕 수준 아닙니다. 우리를 이끌고 있던 분이거든요. 저는 유재원 교수하고 한 20년 동안 국도 드시고 과일도 드시고 음료수도 드시고 그러세요. 뇌물 확실히 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그 열매가 제가 갔을 때가 9월, 아 여기는 제가 튀르키예는 9월 달에 갔지만 조지아하고 아르메니아가 발달돼서 아무 거부감이 없어요. 왜 우리가 독일 같은 데 가면 정말 며칠만 되면 막 못 먹겠잖아요.